아직 한창 바쁠 시간에 갑자기 조업을 멈춘 선원들.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? 불청객이라도 나타난 모양인데요. 고등어, 고등어. 아, 왜 이렇게 먹는 거예요? 아, 이거 먹이가 이제 떴으니까 이거 먹이 지금 이거 막 잡아먹은 도루치입니다. 작은 새우떼를 따라 몰려온 고등어떼. 애써 유인한 갈치를 쫓아내는 전혀 반갑지 않은 생선입니다. 고등어 이거 막 설치치면 같이 안 물어. 이거 내려가기 전에 여기 막 물어가지고 내려가질 않아요. 낚시가. 일단 이럴 땐 기다리는 것밖엔 방법이 없는데요. 혹시나 해서 걸어두었던 낚싯줄을 당겨봐도 역시나 올라오는 건 고등어뿐. 이럴 땐 그야말로 허탈합니다. 설상가상 고등어떼를 쫓아온 거북이까지 등장해 물을 휘저었고 어부들 입장에선 무엇 하나 반갑지 않습니다. 아, 절대 빠져죽겠지. 고기 박스 친 것보다 더 힘드네 오늘은. 고기 안 먹을 때는 진짜 피곤하지요. 예를 이 고기 많이 잡을 때가 더 피곤해요. 머릿속에 신경이 예민해지거든요. 언제쯤이면 다시 바다가 잠잠해질까? 초조하게 기다리길 30여 분. 드디어 불청객들이 사라졌습니다. 허비한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더 분주하게 낚싯줄을 던지는 선원들. 그런데 한 번 고등어떼가 지나가서인지 영 신통치가 않은 모양인데요. 그래도 한두 마리씩 갈치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. 제법 굵은 녀석들이 올라오니 선원들 사이 다시 활기가 돌고. 지켜보던 선장님도 한시름 놓은 눈치입니다. 이제 안 말해서 뭔가 봐. 이제 안 말해서 봐. 오후 5시에 출항해 10시간 넘게 이어진 조업. 오늘은 태풍이 지나간 직후라 그런지 조항이 썩 좋은 편이 아닌데요. 그래도 이만하면 예년 대비 풍어. 상하지 않도록 잡은 갈치는 서둘러 얼음이 담긴 아이스박스로 옮깁니다.